2019-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모든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즌이었는데요. 그래서 저 정희민 아나운서가 2019-20 EPL 시즌 결산을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득점왕은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입니다. 이번 시즌 35경기 23득점을 하며 제이미 바디 인생 첫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는데요. 제이미 바디는 현재 33살로 EPL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에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는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입니다. 이번 시즌 35경기 13골, 20도움을 하며 맨시티의 중심을 맡고 있는데요. 케빈 더 브라위너는 이 기록으로 인해서 잉글랜드 축구 기자협회인 FWA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헨더슨과 함께 PFA 올해의 선수상을 경쟁하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은 바로 손흥민의 벌리전 75m 질주골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2월 7일 벌리와의 16라운드 경기에서 홀로 75m를 질주하며 수비수 5명을 따돌린 뒤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또한 게린 커리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쌓으면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30경기 11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10집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은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브루노는 지난 1월 이적하자마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14경기에 출전해 8골 7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를 쌓았는데요. 이런 활약으로 2월의 선수상, 3월의 선수상을 연이어 수상하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순간 1위는 30년 만에 나온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입니다. 지난 6월 26일 맨시티가 첼시에게 패하며 31라운드 만에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기록은 가장 빨리 우승했으면서도 시기적으로는 가장 늦게 우승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가 2부 리그인 챔피언십 리그 우승을 하며 프리미어리그 승격으로 인해 많은 해외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2020-2021 시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